이번 영상은 신라면 세점 티핑과 윤리가 함께하는 영상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제품들 모두 신라면 세점 티핑에서 지원받은 제품들입니다. 부자비하다. 잠깐만. 포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윤리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날씨에 맞춰서 가을가을한 그런 가을 요정 메이크업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손톱도 이런 버건디 색상으로 칠하고 옷이랑 이런 배경도 한번 맞춰봤어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립밤을 먼저 발라주고, 저는 오늘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크림을 제외하고 로션만 발라주고 바로 피부 메이크업부터 들어갈 거예요. 입술이 너무 아파 보여가지고 입술 빨리 칠하고 싶다. 이거 먼저 해줄게요. 새로운 버전으로 나온 헉슬리 쿠션인데요. 이 아이가 전체적으로 옐로우 베이스예요. 그렇지만 얼굴에 얹었을 때 노란기가 돈다는 느낌보다는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발립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이 정도 발랐거든요. 어머, 벌레! 향이 뭔가 식물 같은 그런 향 있죠? 식물 자연 향, 그런 향이 나요. 헉슬리만의 그런 시그니처 향. 이마까지 커버를 해줄게요. 두들두들. 코 사이에 여러분 잘 해주셔야 되는 걸요. 유분기가 돌지 않도록 이마랑 코랑 코 옆부분 이렇게만 살짝만 잡아줄게요. 그 다음 눈썹. 저는 눈썹을 반영구를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살짝 대칭이 안 맞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여기 부분 살짝 채워주면서 라인을 살짝만 정리해줄게요. 앞머리 부분을 일자로 빼야겠다. 오늘은 좀 가을가을한 메이크업이기 때문에 이 외곽 부분 쪽을 싹 쉐딩으로 잘 잡아줄 거예요. 이마부터 광대 쪽을 부셔주겠습니다. 이따가 좀 분위기 있는 그런 톤 다운된 컬러의 블러셔를 올려줄 건데요. 여기다가 올려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쉐딩이랑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턱은 너무 짧아지지 않도록 자기 피부에 잘 맞는 쉐딩을 준비해서 눈썹에서 코로 내려오는 이 부분의 음영을 그림자로 잡아줍니다. 살짝 내려올게요. 이렇게 선을 잡아주시면 돼요. 저는 콧볼이 원래가 동그란 편이라서 아무리 발라도 동그랗긴 하지만 조금 날렵한 느낌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섀도우 해줍니다. 이렇게 코를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입술이 너무 초췌하잖아요. 그래서 입술 1차를 먼저 깔아주고 갈게요. 굉장히 누디한 그런 베이지빛이 도는 아이예요. 근데 이 아이가 원래 치크로 사용하거나 아이섀도우용으로 사용하는 아이인데 치크로 사용할 때도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저는 1차용으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의 누디한 느낌으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오버해서 번지듯이 입술 라인을 좀 더 키워줄 거예요. 이게 립으로만 단독으로 바르기에는 살짝 건조하긴 하다. 그 다음은 이거 사용해줄 거예요. 딴딴딴딴딴. 굉장히 큰데? 이거 생각보다 크기가 굉장히 큰 아이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가을가을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색상들이 있고 브러쉬까지 내장이 되어 있어요. 모펄에 살짝 코코아빛이 나는 그런 아이를 진해지지 않도록 연하게 얇게 깔아줄게요. 살짝 넓게 캐 영역을 잡아줍니다. 눈 앞쪽이랑 연결해서 피부 색상이랑 너무 동떨어지지 않게끔 영역을 잘 풀어가면서 잡아줘야 돼요. 여기 옆쪽을 좀 더 길게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골드펄이 자글자글한 아이를 눈두덩이에다가 넓게 살짝 올려줄 거예요. 이 섀도우가 살짝 다크한 색상이기 때문에 애교살보다 더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팬더 같은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살살 발라주셔야 됩니다. 눈 앞꼬리부터 눈꺼풀에 가깝게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하게 여기 내장되어 있는 납작한 브러쉬로 하시면 됩니다. 눈 아래도 해줄 건데요. 눈 알이랑 너무 가깝게 말고 살짝 떨어진 상태로 점을 탁 찍어서 이렇게 살짝 음영을 넣어줄게요. 반대쪽도 눈이랑 살짝 떨어진 부분으로. 그 다음은 완전 다크 초콜릿 같은 그런 코코아 색상을 묻혀서 뒤에서부터 앞으로 쓸어온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돼요.
생각보다 굉장히 발색이 잘 되어 있는 편이어가지고 양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눈 앞머리 쪽이 너무 다크해지지 않게끔 앞에 요 살 부분 있죠? 여기 부분만 살짝 밝혀줄 거예요. 아주 살짝만 두들겨서 살짝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어. 눈 앞꼬리를 아주 살짝 뾰족하게 붓펜 라인을 이용을 해서 그려줄게요. 꼬리 부분만 살짝 그려주고 짜잔! 이런 식으로 떨어진 느낌으로 이렇게 일자 느낌으로 가루를 활짝 확장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원래 오늘 제가 속눈썹을 붙이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굳이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붙이면 너무 답답해질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어제 친구 생일 파티 겸 친구를 만나가지고 강남에 갔어요. 어디든 사람이 많긴 하겠지만 강남에 사람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고 싶은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것 때문에 더 지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발라줄 거예요. 스틸라인데 이렇게 눌리는 점토 같은 제형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쉬머한 아이입니다. 샥 올려줄게요. 이렇게 중앙 쪽에도 굉장히 초롱초롱해 보이지 않나요? 눈이 거의 한 두 배가 커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1차로 발랐던 그 립 있잖아요. 이거 단독으로 발라도 색이 정말 너무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잠깐만, 굉장히 보송보송하게 발리거든요, 여러분? 잠깐만요, 양이 양이 조금 많았다. 광대 쪽까지 끌어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쿠션으로 살짝 경계를 정리해줄게요. 블러셔를 이 아이로 한 번 더 잡아줄 건데요. 발색도 되게 잘 되는 편이거든요? 양 조절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자칫 너무 진하게 바르거나 이 진한 컬러가 앞쪽까지 와버리게 되면 굉장히 칙칙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를 최대한 살리면서 외곽 부분만 살짝 이 베이지로 잡아줄 거예요. 살짝 미소를 머금어서 끝점을 이렇게. 다 됐다! 아! 립! 마지막 립을 발라줄게요, 여러분. 칠리칠리한 색상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조명 때문에 밝아 보이지만 톤다운된 칠리 고추장? 살짝 그런 느낌? 아몬드빛이 살짝 섞여있는 그런 레드예요. 벌써 굉장히 예쁜 색상이에요. 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분위기 있는 색상입니다, 여러분. 광을 살짝 내줄게요, 여러분. 짠! 여기도 짜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지금 머리가 좀 해그리드 같긴 한데 얼른 정리를 제가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앞머리를 커피 어때요? 이렇게? 네. 가을 메이크업인데? 아, 그럼 좀 길게. 어떡해요. 포기.